자, 이번에는 머티리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머티리얼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에 대한 세팅 먼저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섀도우를 체크해서 자,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씬을 1번 씬으로 클릭해서 제가 잡아놓은 씬에서 그림자 방향을 보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카메라 뷰도 그 전체 화면 사이즈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뷰 사이즈와 이게 렌더 걸린 사이즈가 좀 다르고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좀 밝죠. 너무 밝은 데가 하얗게 타버리는, 근데 내부에는 좀 밝은 느낌이 나서 좋긴 한데 너무 콘트라스트가 심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명이 아니라 내부의 그 데일라이트 상황 세팅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 보면 먼저 아웃풋 사이즈를 get view aspect 보고 있는 이 사이즈로 비례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락 버튼을 눌러서 이 비례를 유지하는 걸 하고 자, 너비를 1200으로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비례대로 밑에께 같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칼라 매핑에 가서 타입을 익스포넨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자, 아까 보는 것보다 일단 콘트라스트가 좀 적은 이미지이고, 밝게 타서, 밝은 쪽에서 그 명암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콘트라스트가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추후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 세팅을 지금 햇빛 그시 아주 강한 상태라서 햇빛이 강한 상태라서 좀 선명하게 이렇게 빛이 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빛을 조금 흐린 날, 약간 구름이 좀 이렇게 있는 날처럼 이렇게 좀 뿌옇게 좀 바꿔줄 거고, 그러면서 여기 그림자의 퀄리티도 조금만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Environment에서 GI 매핑, 그다음에 텍스트 스카이에서 Sunlight, 자, 선라이트에서 사이즈를 3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퀄리티를 36으로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OK 눌러주고요. 그리고 약간의 퀄리티 조절을 위해서 라이트 캐시 값을 1000으로 1200으로 하고 패시즈를 8로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V-Ray의 기본 세팅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에 비해서 그림자 퀄리티가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머티리얼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바닥 머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머티리얼은 나무 재질 머티리얼, 마루를 사용할 건데요. 자, 먼저 그룹 안에 들어가서 면을 선택하고 그룹 안에 들어가서 머티리얼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우드라고 우드 플로어 다시 해서 하나 만들고 텍스처 베이지 텍스처 사용하고 화면에서 이게 머티리얼에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질이 화면상에 표현되는 그이 공간 안에서 표현되는 게 지금 10cm로 그러니까 100mm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600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상태에서 이 머티리얼을 바닥에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바닥에 재질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V-Ray 머티리얼에 가서 우드 플로어 00 이라고 되어 있는 재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뷰를 보면 자, 이렇게 재질이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Create Layer Reflection. 자, Reflection을 주고 프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lection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Reflection 흰색을 회색으로 만들어주면 프리뷰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그로스니스를 0.7 그다음에 리플렉션 그로스니스를 0.85로 해보고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마루의 질질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때 지금 보시면 마루의 나무 부분은 반사가 잘 되겠지만 이 사이 부분은 반사가 잘 안 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사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필터에 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에 비트맵을 넣어주는데요. 비트맵을 이미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우드, 지금 범프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이거 프리뷰를 눌러보면 사이에 광택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다시 이미지를 제거하고 렌더를 해보면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광택이 사이까지 다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아까대로 원래대로 비트맵.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렇게 사이가 광택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그 이 원리는 이 맵을 보시면 이 맵에서 밝은 부분은 반사가 되고 어두운 부분은 반사가 되지 않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은 매우 어둡기 때문에 반사가 안 되는 거고 이 회색들은 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이미지가 좀 더 콘트라스트가 심해서 사이는 새까맣고 그 다음에 이 나무 부분이 화이트에 가까웠다면 여기에 있는 리플렉션 값을 100% 이 리플렉션 값이 반사가 뭐 화이트로 되어 있다면 완전 거울처럼 반사를 할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가 좀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만큼 필터에서 걸러내기 때문에 더덜 반사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머트리얼을 넣고 자, 여기서 리플렉션 값을 다시 조금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네, 좀더 반사가 심한 재질이 되겠죠. 네, 조금만 다시 낮춰주고요. 자, 그리고 X를 눌러서 네,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것과 같이 반사되는 느낌이 이 라인 부분이 좀 더 약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요. 자, 이번에는 건물의 내부의 콘크리트 재질을 입혀주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재질에 마감 처리가 돼서 약간의 그 리플렉션이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을 또 만들고요. 자, 머티리얼을 만들었더니 그 기존 머티리얼이 있고 그거에 똑같은 머티리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벽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텍스처의 이미지를 교체해 주겠습니다. 콘크리트 재질 중에서 이 콘크리트 재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재질을 여기서 입혀주고 여기도 입혀주고 여기 안쪽으로 보이는 부분을 전부 선택해서 씬에 가서 리플렉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창에서 월 오른쪽 버튼 레이어에서 리플렉션 주고 아까 했기 때문에 리플렉션 값은 일단 네, 적당히 주고
하이라이트 브루스니스 0.6, 그 다음에 리플렉트 브루스니스는 0.7, 0.85로 하겠습니다. 85. 그 다음에 더, 그 다음에 프리뷰. 자, 콘크리트 재질이 나왔는데, 지금 콘크리트 재질은 새 것을 같죠. 자, 이런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가 되고 있는데, 반사가 일단 좀 심하고, 재질 자체가, 조밀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재질의 그, 표면 처리를 했을 경우, 부분, 리플렉션이 심한 부분도 있고, 리플렉션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그, 표면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좀 더, 있어야 현실감이 느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질 자체가, 너무 그, 하나의 매핑, 작은 매핑 하나가 반복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매핑과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창을 여시고요. 자, 우리가 리플렉션 하나, 그 다음에 디퓨즈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플렉션, 그 다음에 디퓨즈가 있는데 디퓨즈를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는 컬러를 또는 매핑을 그 재질감을 느껴 그 설정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컬러가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재질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프리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개의 디퓨즈가 첫 번째 디퓨즈 이 위에 있는 디퓨즈가 완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런시를 그 트랜스퍼런시 값이 전혀 없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게 완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런시 값을 제가 중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됐을 때는 프리뷰에서 밑에 있는 디퓨즈 1번에 있는 재질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트랜스페어런시에 해당하는 색깔이 아닌 재질을 여기에 입혀줄 건데 이 트랜스페어런시에다가 매핑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맵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에 트랜스페어런시가 가능한 재질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스페어런시가 가능한 재질은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를 하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까만 부분이었을 때는 까만색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디퓨즈 위에 있는 디퓨즈에 있는 재질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위에 첫 번째 재질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렇게 밝은 부분은 두 번째 이 빨간색의 재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하고 열기 눌러서 OK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아까는 완전히 두 개가 겹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빨간색 부분 그 다음에 그 디퓨즈 회색 콘크리트 재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퓨즈 1에 빨간색이 아니라 다른 맵을 이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매핑. 아까는 이게 첫 번째 매핑이었다면 두 번째 매핑은 여기 있는 콘크리트 재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프리뷰. 눌러보면 자, 재질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데 두 개가 같은 콘크리트 재질이라서 지금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재질이 아까 빨간색이 섞여 있듯 그 섞여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맵에 지금 디퓨즈 1번 맵 자, 여기서 나오는 맵핑 한 장, 이 한 장과 그리고 트랜스페어런시에 들어간 맵 이 한 장이 1대1로 교차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맵에서 리핏을 반복을 4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하고 1대1 교차뿐만 아니라 자, 1대1 교차뿐만 아니라 1대4로 교차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 1의 맵을 1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1대1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3대4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로테이션을 역시 여기는 60도 이렇게 해서 더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둑판 형식으로 반복됐을 때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판 형식은 너무 이렇게 눈에 튀기 때문에 이 재질을 지금 맵핑 재질을 두 가지로 섞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재질의 그 리핏을 엇갈리게 해놓기 때문에 정 비례를 하는 것보다 바둑판 느낌이 덜 나게 되겠죠. 트랜스페어런시는 거기에 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태로 프리뷰를 해보면 보이는 것보다 자, 이런 재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실제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렌더를 하기 전에 이 재질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재질에 해당하는 트랜스페어런시 값을 다시 높여줬는데 이건 맵핑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시 값을 다시 높여줬습니다. 자, 지금 머티리얼 창에서 보시면 머트리얼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렌더를 걸면 지금 보이는 이거보다 더 조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더 사이즈를 크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더 크게 맵핑을 하고 실제 렌더는 달라질 겁니다. 자,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치를 크게 해주는 건 지금 우리가 아까 리핏을 통해서 그 맵핑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건 한 장으로 들어갔지만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재질의 느낌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 그 보이는 뷰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재질 자체의 느낌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리플렉션 세팅을 한 번 더 한 뒤에 좀 더 가까운 데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자, 트리얼 창을 열고 리플렉션에 우리가 필터 부분에 그 맵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파일에 이번에는 리플렉션 이거는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를 누르고 오케이 그리고 브이드를 눌러주면 자, 지금처럼 아까는 반사가 심했지만 부분 반사가 되면서 이렇게 그좀더 사실적인 재질이 되었습니다. 좀더 반사를 주겠습니다. 왜냐면 랩핏에서 필터에서 많이 그 반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렌더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얘는 좀더 가까운 곳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반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디어는 한번 가까이에서 보겠습니다. 랜더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어두운 감이 있지만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밝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 반사가 돼서 그 하늘이나 이런 파랗게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어두운 부분은 반사가 되지가 않아서 광택이나 이런 느낌이 좀 안 들죠. 그래서 맵핑이 합쳐지면서 부분, 이런 광택이 나는 부분과 광택이 없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맵핑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맵핑 소스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과 여기는 조금 더 굵은 느낌이죠. 그래서 맵핑 소스를 적당히 잘 쓴다면, 바둑판 형태의 모양은 지금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러면서도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렌더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렌더는 여기서 끝나고 보시면 스케치업에서 보여줬던 이미지와 조금은 지금 이런 재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 나타났던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다른 모티리얼이 나타나게 됐던 건 스케치업에서 보여주는 거 말고 내가 지금 합성했던 이 모티리얼 재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게좀더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볼 머티리얼은 지금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공이 하나씩 놓여져 있는데 이 공이 조명의 역할을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하고 얘 이 두 개 중에 이 친구는 이제 흰색 그리고 얘는 노란색 이런 각각 다른 머트리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트리얼 창을 열고 자, 새로운 머트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표시 누르고 라이트라고 써주겠습니다. G1이라고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 1
머티리얼 창을 열고요. 머티리얼 창을 열고 보면 흰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 1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를 에미시브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프리뷰를 눌러보면 양감이 없어지고 회색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회색이 나온 상태에서 에미시브 값에 1이라고 돼 있고 트랜스페런시 있고 인텐시티가 있네요. 우리가 조명에서 알아봤듯이 인텐시티 값은 빛의 강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를 50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고 프리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0으로 했더니 흰색이 이렇게 밝아졌죠. 자, 이 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얘한테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을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고 아니 그다음에 2번은 색깔을 약간 노란색으로 만들 건데요. 자, 2번 머티리얼 창에서 라이트 2 역시 에미시브 그다음에 컬러를 노란색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프리뷰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보시면 주변에 색깔이 묻어나고 있죠. 인텐시티 값을 얘도 50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빛을 라이트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줍니다. 얘 색깔을 이 에디트에서 컬러를 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렌더 씬 1번에 가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 걸리는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고 있듯이 아까 노란색을 만들어줬던 조명은 이렇게 약간 옐로우 빛을 이렇게 띄고 있고요. 흰색은 이렇게 흰색으로 이제 주변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조명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멈추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공간 뷰를 좀더 매핑을 세팅을 한 뒤에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장에 매달린 부 형태는 천장에 매달린 부 형태는 라이트 1번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적용할 때는 웬만하면 머티리얼 그룹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주기보다는 직접 이렇게 그룹 안쪽에 들어가서 직접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이렇게 입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옐로우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분은 트리를 열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머티리얼 중에 메탈 재질
이런 것들 중에 메탈 재질의 머티리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명 역할을 할수 있는 이렇게 해주고 자, 이 녀석을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먼저 파란색 재질을 주고 이 안쪽에 있는 면은 라이팅 머티리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이트 머티리얼은 옵션에 보면 옵션이 아니고 머티리얼에 보면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적용하겠습니다. 인텐시티가 100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 자,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자, 뭐야? 얘랑 얘도 다 조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라이트 머티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색깔을 그린으로 그리고 7번으로 되어 있는데, 인텐시티를 이렇게 하고, 다시 씬에 가고요. 자, 그리고 머티리얼, 바닥 머티리얼. 자, 바닥 머티리얼을, 좀 더, 얼룩이 좀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다 반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반사가 부분적으로 얼룩 줄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리플렉션, 한그 반사를, 레이어를 하나 더줄 겁니다. 크리에이트 레이어의 리플렉션. 자, 크리에이트 레이어 리플렉션 해서 프리뷰를 눌러봤더니 두 개의 리플렉션 값이 합쳐져서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리플렉션 첫 번째 거를 수치를 좀 낮추고 다시 프리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리플렉션 1, 지금 새로 추가된 리플렉션에다가 매핑 소스를 이번에는 필터가 아닌 리플렉션의 매핑 소스를 비트맵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파일에 지금 보시면 저는 그 위에 있는 리플렉션 첫 번째 우리가 썼던 리플렉션에는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좀그 밝기가 지금 더 밝은 거에 비해서 좀 중간 정도였는데. 지금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넣었고요. 자, 이걸 넣은 상태에서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더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건 같은 위에 리플렉션의 필터 부분에 넣었던 것과 사이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리플렉션 중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빠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그로스니스 값을 여기서 0.8로 0.5로 한번 해보고요.
스텝 프리뷰는 이렇게 더 광택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리플렉트 그로스니스 여기 값도 더 0.6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더 뿌옇게 흐리게 더 반사가 되도록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필터에다가 얼룩이 질 수 있도록 비트맵 하고 이번에는 필터 부분에 자 이렇게 얼룩진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프리뷰를 보면 지금 보시면 아까 좀 전보다 약간의 어두운 그 얼룩이 좀더 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1이라고 되어 있는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0.5로 만들어서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약간의 얼룩들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6으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얼룩의 매핑과 그 다음에 바닥 타일의 이 패턴의 매핑의 비례를 1:3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3. 자, 그렇다면 매핑이 되어 있는 디퓨즈부터 먼저 자, 디퓨즈 리핏을 3 리핏을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리뷰를 보면 자, 3번 반복된 조밀한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저것과 같이 들어간 게 저희 리플렉션들에 있죠. 리플렉션 필터에 보면 이 범프 프리뷰 자 보시면 자 이거를 리핏 반복 3 참가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간 부분이 리플렉션 1의 이 매핑 자 첫 번째 리플렉션 매핑이죠. 여기서 리핏을 3 그리고 3 이렇게 해서 바꿔줍니다. 그러면 필터 그 리플렉션 1에 들어간 얼룩 필터만 지금 M 그이 리핏이 1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 30도 회전을 시켜서 대각선으로 배치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패턴이 그 정형적인 바둑판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프리뷰를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이렇게 리핑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는 자 바닥에 있는 지금 매핑 보시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렌더를 하면 지금 보는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세 번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한 장이라면 이게 지금 매핑 소스 한 장이라면 세 개가 반복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세 배를 더 크게 해줘야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머티리얼 창을 열고 여기서 세 배, 그러니까 4800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4800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매핑된 상태는 이거에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렌더를 이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으로 이제 다른 부분 다 그 머티리얼을 오늘 배운 머티리얼을 집어넣었고요. 최종으로 렌더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머티리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매핑을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면서 좀 더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맞는 그런 그 머티리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